32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사 다니엘 4장 1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한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아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릇되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지극히 높으신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꿨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꿈을 꾸는 것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온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던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겉보기에는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처럼 보였지만 그 내면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연약함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속빈 왕들이 많은 이 세상을 향해서 이 땅의 교회가 전달해야 될 하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엄청난 부를 쌓고 엄청나게 자기 성을 쌓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 없는 자들의 그 심령 속에 과연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과 참된 편안함이 있을까요? 이렇게 꿈에도 환상으로도 여러 가지로 시달리고 있는 이 세상에 가진 자들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사실은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속은 참으로 평안이 없고 참된 기쁨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교회가 무엇을 전달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높고 크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생각해 본 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에서도 살아나오고 그 안에서도 자유를 누리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이제 아마 봤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것은 그의 자발적인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거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좀 수동적인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죠.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고백은. 정말 거듭나야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자발적인 신앙 고백이 나와야 그 신앙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지 이렇게 인격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고백한 것은 한계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벨드사사를 부를 때 거룩한 신들의 영을 소유한 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여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이 알고 하는 거기보다는 그 다신론적이잖아요. 이 세상에 신이 많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 영들을 소유한 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지금 신앙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이상이 많은 신들 중에 아마 다니엘의 신이 모시고 있는 여러 신들이 그냥 얘기하면 제일 높은 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진 유일한 왕으로 그렇게 보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유일한 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참되신 신, 아직 그 신앙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한계가 많은 왕, 신앙도 한계가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꿈 하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많은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어떤 나무가 있었는데 새들도 깃들일 수 있을 만큼 크게 성장하겠지만 어느 날 하늘 순찰자에 의해서 배임을 당하고 그렇게 몰려왔던 새들도 떠나고 말 거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큰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죠. 나중에 22절에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데 그렇게 되고요. 나가서는 그를 통해 확장될 이 바벨론 제국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은 엄청나게 주변 나라를 집어삼키면서 커다란 제국이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전 세계를 삼킬 만큼 크게 성장하겠지만 그 권력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배임을 당한다. 그러면서 17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자기의 뜻대로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의 권력 위에 그것을 초월해 계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가르치죠.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무릎 꿇리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왕이시다. 이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 때문에 그 무소불위의 패권을 가진 이 왕도 꿈 하나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문제는 제일 먼저 다니엘을 찾지 않습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이 요청일 뿐입니다. 먼저는 다른 박사, 술사, 뭐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을 다 유명하다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해석을 해보고 안 되니까 나중에 다니엘을 부르거든요. 정말 신앙이 있었다면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그 자기의 참된 고백이었다면 다니엘부터 먼저 찾았을 겁니다. 근데 앞에서는 뭐 다니엘의 하나님을 뭐 높일지고 그를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해놓고는 지금은 또 다니엘을 맨 나중에 찾는 것들을 볼 때에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거거든요. 근데 왕은 불길한 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 다니엘을 부른 겁니다.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마음이 또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이 계속 다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서 오늘 본문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 나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어떤 큰 미국같이 큰 나라, 얼마나 거기에 먹을 것과 최고의 지식이 있어서 공부하러 가려면 미국에 유학을 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정말 거기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렇게 있습니까? 물론 기독교적인 기반 위에서 그들이 이렇게 됐지만 그런데 미국도 타락하고 미국도 쇠하여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꼭 미국을 얘기하기보다는 이 세상 나라, 먹을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백화점에 가고 어디에 가보면은 국회를 가보고 백악관을 가보고 세상을 다 움직이는 것 같고 뭐가 가득한 것 같지만 그것은 다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것들이고 눈에 보이는 이 나라들, 그래서 많은 새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어디로 몰려듭니다. 그게 이제 큰 나무로 이제 비유가 됐지요. 세상의 큰 나무, 세상의 그 높은 권력,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배임을 당하고 그것은 언젠가는 다 쇠해져 버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쫓아가는 자들은 그 배임을 당하고 소멸돼 버릴 것과 함께 그들의 꿈과 그들의 노력과 애씀은 다 소멸돼 버리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가 또 커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이제 열매가 맺히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뿌리신 이 겨자씨,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며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나라, 영원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사실은 예수님이죠. 느부갓네살이라는 나무, 다 배임을 당하고 다 사라져버릴 것들, 이 세상 부귀영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그 처음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셔서 겨자씨같이 없어질 듯 없어질 듯 헤롯왕도 죽여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수님 오셨지만, 예수님이라는 이 나무는 영원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품으시고 어떠한 이 세상의 절망적인 사람들도 예수라는 나무 안으로 들어오면 다 풍성한 은혜와 평강과 정말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나라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할 일이 이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는 쇠하고 망할 수밖에 없고 사라질 나라고, 영원한 예수 안에 있는 그 축복의 나라를 우리는 전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서론에서 이 부귀영화를 가졌지만 소빈강정과 같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전해야 될 하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화두를 던졌었는데,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세상은 사라진다, 세상은 언젠가는 멸망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안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은 변함없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 계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이 새벽도 경배하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오늘도 주님의 보좌 위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내어놓고 또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하여 이 시간도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세상에 정말 속빈 강정 같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다 배임을 당하고 다 사라질 것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참된 쉼이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는 이 거대한 나무,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다는 이 복음 메시지를 우리가 담대히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부귀영화를 가졌든 안 가졌든 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무엇인가를 줄 알고 세상에 기대고 세상에 고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줄 모르고 그 나무는 언젠가 배임을 당하여 쓰러져 버릴 것을 알지 못하고 그 나무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할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 있는 그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끄집어내서 정말 예수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초청하고 우리가 건져내오는 예수의 군사로 하나님 나라의 군함으로 우리 마촌교회가 사명을 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탄 전도 축제 때 하나님 와야 될 사람들을 보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결단해야 될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군사투표가 1차적으로 끝났지만 하나님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시험에 드는 가정 한 가정 없이
다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준비시키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더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서 또 장로 투표를 위해서 혹은 장립집사 또 한 번 더 권사 투표를 우리가 필요하면 또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왜 하나님이 일꾼을 뽑으시는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부족함들을 한번 살피고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더 부족함을 채우는 기도를 풍성히 하면서 하나님 봄에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과 굶주리는 아들들과 하나님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